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학기 개강입니다. 지난 1학기에 이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학기는 우리 세주 명품 본다고 힘드셨죠? 예. 세주 명품을 그래 장시간 이렇게 봤지만 그래도 대문대문 이렇게 본것 같아요. 자세하게 보면 더 재밌는데 본문에서 오늘은 열애 현상품 그렇게 함경의 제두 번째 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원효선임 오상스님께서 보시던 함경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몇 페이지죠? 60페이지죠? 찾으셨어요? 예. 이제 하도 오래 가다가 이제 책이 사람을 볼 지경이야. 사람이 책 보는 게 아니고 책이 나를 보고 알아보고 일로 오세요 이런 정도로 이제 예, 그래 됐어요. 의상선이 원효선님께서 그때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저 60근경 하엄경입니다. 60근 하엄경은 잘 아시다시피 매처 매태죠. 7처 8회 34 품 이리 됩니다. 그죠? 34품이 되는데 그러면 60근 하엄경에서는 1회차 설법이 우리 지금 1회차 설법이 뭐죠? 세주명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 잔화품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60근 하엄경은 세주명품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간정안품, 청정할 정자, 눈안자. 세간정안품이 이제 세주명품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이제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취 화장세계 비로잔화품이 어느 품이냐면은 노산화불품. 60근 하엄경에는 그 노산화불이라 하고 80근 하엄경에서는 뭐라 했죠? 비로잔화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께서는 대만 타이 불교 이런 데들은 이제 여행을 많이 하셨을 텐데 중국이나 이제 대만에 특히 이제 대만에 가면 그 연불 불교라 하고 계율 불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엄경을 이제 공부하는 시각에서 가면은 그분들은 하엄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지만은 불광사에 딱 입구에 들어가면은 하엄경을 강력하게 써놨거든요. 글로 안 써놔도 당당한 왼쪽에 그 사자와 오른쪽에 코끼리를 표현하면서. 예,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탁 표시를 하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 묶는 게 전부 하엄의 삼성 원흉이랄 때 삼성이 뭡니까? 비로자나 문수 보현 이래 되잖아요. 그죠? 문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진리 이치의 입장이래. 근본의 입장, 진리의 입장이고. 보현의 입장에서는 진리를 실사구시하는 구현의 입장이래. 보현의 입장에는 행원이잖아요. 그죠? 원력을 실천적으로 옮기는 게 무엇입니까? 보현이라. 우리, 그래서 이제 어떤 박영 스님하고 이번에 대담을 하면서 어떤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남녀의 차별이 없고 비구니 비구를 왜 이렇게 서로 저 제면하면서, 예, 구분을 하면서 들어왔나 못 들어왔나 뭐 이렇게 하고 합니까? 남녀의 구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박영 스님이 성에는 평등하나 상에는 차별이 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에요. 성리학 할때 성자 있잖아요. 그죠? 성품의 이치에서는 이적 돈오라 사비 돈재라 하잖아요. 그죠?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치. 그러나 근본 깊은 이치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이치를 현실에 옮기는 것은 인연법을 따라서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제법은 종 연생이라. 그러니까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 막 그래 됐는데 세주묘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사가 명년해서 물어녹아 있는 그런 품을 중생세간, 기세간, 지정각세간, 삼세간 원흉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삼세간의 원흉하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의 입장을 저기 야마천군 개참품에 가면은 60근 하엄경에서는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80근 하엄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고 60근 하엄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하는 거는 60건 하안경에 나오겠어요? 80건 하안경에 나오겠습니까? 60건. 그렇지, 여러분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80건 하안경에는 금강산 찾아가자 1,200봉 이래 된 거예요. 80건 하안경 1,200봉 이래 돼 있어요. 그죠? 그 금강산 나오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제보살 주처품, 보살 주처 불부사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찾아보면 금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기보살이 1,200건석을 거느리고 있다 이래 나오고, 60건 하안경에서는 12,000건석을 거느리고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우리 한국의 뿌리는 하엄이기 때문에 밑에 내려오면서 천 몇백 년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하안경을 읽지 않고 했지만은 동료로 전해질 때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하잖아요, 그죠? 고무줄 놀이 할 때 그렇게 막 12,000봉 하면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고무줄 놀이 할 때 어디 올라가요? 제일 위에 올라가요, 제일 위에, 그죠? 그러니까 금강산 제일 봉우리도 무슨 봉우리? 비로봉이기도 하고 노래 고무줄 놀이도 제일 높은 게 이게 금강산 놀이가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은 학계종이 땡땡땡 오는 이거 발목에 딱 걸쳐놓고 따르릉 따르릉 해가지고 고무줄 놀이 한다고. 그래 하다가 금강산 얘기하면은 어디요? 애들도 자기도 모르게 아리아식에 하암경이 박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하암경? 60건. 60건 하암경이 천수백 년 때 우리 DNA를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렇게 가서 저분들은 정토불교를 표방하고 계율불교를 표방하고 남방에는 비파사나 사마타 수행을 하지만은 거기 가서 야, 그 와중에 이제 대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보니까 중대선사라고 그 장엄한 부처님을 모셨는데 누구를 모시냐? 노선화 부처님을. 노선화 부처님이 설법하는 설법이를 이렇게. 왜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렇게 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밀교 수행하는 것처럼 이 안에 하나는 더 감차지가 있다. 비밀이. 그런데 노선화 부처님은 이렇게 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다. 다 깨발셨다. 왜 노선화 부처님 이렇게 이랬잖아요. 그렇죠? 노선화 부처님이 설법을 표현할 때 우리 흔히 노선화를 하죠. 그분이 비로자나 부처님 이렇게 계실 때도 있고 이렇게 숨겨 계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펼쳐져 가실 때는 보현의 입장이라 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는 문수의 입장이에요. 씨앗의 입장에서는 문수의 입장인데 씨앗이 발화돼가지고 다시 결과물을 곡식으로 양식으로 자라게 되고 결과물을 도치 숙이면 누구예요? 보현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제가 앉는 자리에 저기에 가면 이제 저기 글자가 이렇게 두 개, 열 구절이 돼가 있어요. 춘종. 봄에는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봄에 하나의 씨앗을, 나다를 심었는데, 추수, 가을에는 얼마나 그러냐. 만 가자라. 한 개가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하는 우리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붓글씨로 써놓고 저 선신분은 함경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적인 얘기인데도 지금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일사가 말 한마디 하고 생각 한번 사고 한번 하는 것이 이렇게 바깥으로 있는 것만 기억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기억은 기억도 아니에요. 속으로 상상했던 것도 다 기억에 남아요. 꿈꿨던 것도 다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아니 내 혼자 생각했는 것도 뭐로 저장이 돼요? 꿈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안쪽이든 바깥이든 바깥으로도 험한 걸 안 봐야 되지만 안쪽에도 험한 생각을 안 일으키는 게 문수보살의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성청정의 입장이에요. 이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경 세즈 명품은 그 2와 4에 대해서 두루뭉실해서 묶어놨는데 이것을 노사나 불품에서 그 원인의 그 비로자나가 그 전생으로부터 금생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어떻게 돼서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 그죠? 그는 세 개 있잖아요. 요게 펼쳐진 걸 그 80화음만큼은 알지만 세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노사나 불품입니다. 에이? 여기는 다 뭉쳐가지고 몇 품이 되는 거예요? 열의 현상품, 보현삼매품. 그 보현삼매에 들어가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처님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되는 거예요. 보현삼매라고 하는 이 그릇이 하나 형성이 돼야지 종이 쪼가리나 플라스틱 같은 거 가지고 포항 제철 용광로 뜨거운 물을 받는다.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다. 예. 예. 그 뭐, 그 하루 강아지가 눈도 못 뜬 그 하루 강아지가 태양을 바쁘면 눈 멀어 본다는 거지. 그죠?
그 보현삼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정수로 바로 정당 정정당당하게 아주 올곧게 정직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바탕 그릇이 되는 게 보현삼매품입니다. 열의 현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보현삼매를 얻지 못하면 열의 현상을 수용할 수가 없다. 삼매 들면은 그럼 어떤 현상이 있냐?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정진을 했을 때 우리 처음에 뭡니까? 여심 미밀 심심법,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가문, 백천만급을 지나더라도 듣기는 어렵다. 그 다음 뭡니까? 정진 지혜 조복자 이래 나왔지요. 내등 문차 비오의 한경 몇 권에 나온다? 열의 출연품 52권. 52권. 제 52권. 야, 정확해. 그거 딱 52권 끝나면 53권째 뭐 들어갑니까? 이세간품 들어가는 거. 무상심심 미매법 백천만금 난조 악업문견 덕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라고 그 방금 얘기했던 여심 미밀 심심법 백천만금 난감은 정진 지혜 조복자. 정진 지혜 조복자. 정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진이. 정진한다는 것은 내가 힘든 경우에 있더라도 용맹스럽게 쉬지 않고 밀고 나가는 악업장이 없는 사람. 그죠? 그게 이제 정진이라 하거든. 우리 정진 잘 하셨습니까? 이런 거는 번뇌라든지 여러 가지 악업 마장에 대해서 구애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다 무해하게 척파해버리고 내 갈 길을 또렷이 이제 가버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싹 정리해버리고 지혜의 칼로 정리해버리고 정진 지혜 조복자 항복기심 그죠? 마음을 항복받고 주수황 수행해서 항복받아가지고 그러면 내등 문차 비오의 그러면 곧 얻게 될 것이다. 내등 이에 얻을 것이다. 문차 이 경전을 듣고 여실 그다음 뭐죠? 요거는 열의 진실이 하잖아요. 그죠? 내등 문차 비오의 비밀스럽게 심오한 뜻을 알아차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안경을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 오늘 열의 현상품부터 보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비보를 갖추고 있다. 비보. 비보는 뭡니까? 비밀스러운 보배. 너무 비밀스러워서 법학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투에 꽂았던 재석천 상투에 재석천왕의 상투에 꼽았던 마지막 상투에 있는 건 제일 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반지나 목걸이 차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상투에 꽂고 있는 보석 아니겠습니까? 이걸 마지막에 하나 빼내주는 거 아니에요. 비유를 할 때 법화 칠류 중에 그죠? 그렇게 했듯이 이 우리가 이렇게 하암경을 이렇게 보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얼굴이 까맣다든지 뭐 저야 뭐 물론 백옥 같은 피부지만은 좀 뭐 성격이 안 좋다든지 뭐 남루하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초라하다든지 그렇게 여길지는 모르지만은 뭐 추접다든지 뭐 은울하다든지 둔하다든지 뭐 이렇게 뭐 직급이 낮다든지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 아주 내밀스럽게 부처님의 하안경을 가지고 정진 수행을 했을 때는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내 보배 창고에 부처님과 같은 공덕의 자비심을 웅크리고 심어져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비보라 비보. 마치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가 뭐 주먹덩어리 만 개 하나 있으면 그걸 갖다 남에게 함부로 꺼내 보여주겠습니까? 안 보여주지만 스스로는 뿌듯하잖아요. 난 이거 다 떨어지고 빵꾸 나는 게 입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비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래 생각해요. 하암경이라는 게 하나 갖춰지고 나면은 산이 하나 생겨지고 바다가 생겨진다 이런 느낌을 하는데 뭐 요만큼 거짓말도 없이 제 감동적인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시되고 교만하고 이런 거 보다가는 그 요번에 갔을 때 중국 오대산 갔을 때도 요번에 그렇게 느낀 게 많았는데 요번에 대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대선사 가서 그렇게 큰 얼마나 깨끗한 부처님이에요. 그 노사나 부처님 자로 우로 아미타불 약사예래 그런 분들 다 하안경에 그대로 나오거든. 아미타불이 무슨 하안경에 무슨 하안경의 마지막 결론은 아미타불이거든요. 원효선님 그래 아미타불 그 연불 신앙 많이 했잖아요. 정토 신앙 그죠? 그 어디에 나옵니까? 근거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49제 지낼 때 마지막 대목 뭐 나왔죠? 원화임력 명종시 진재일체 제장의 명견 피불 아미타. 어디에 나와요? 하암경
보현 행원품에 나온대. 함경의 결론이 보현 행원품인데 함경 원생 정토품 보면 고대목이 그대로 나오거든. 명견 피불 아미타 적덕 왕생 안락차. 그래서 마저 도일 선사의 적심시불이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적심시불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마음이다 이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숙제 적심적불 적어놓으세요. 적심적불 심적시불 적심적불 있죠. 적심적불이 뭐냐. 어떤 사람은 또 적심적불 한문을 모르니까 집신 적심시불 이렇게 집신이 부처님 집신이 부처님 집신이 부처님이다. 자, 뭐 어쨌든지 그래 중대선사 가서 그런 감동을 느꼈는데 불광사 가서 또 그런 감동을 느끼고 재원사라 가는데 거기 가니까 자, 여 우리 벽에 보세요. 저 뒤에 보세요. 전에 막 코끼리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 잔뜩 이렇게 해놨잖아요. 삐쩍 마른 신심으로 좀 죄송합니다만 그림 같지는 않은 그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분들은 이래 안 그러는 거라. 진짜 산호와 진짜 빛이 진짜 금 진짜 진주 완전히 칠보 이미테이션 하나도 없고 저는 신도님들한테 감히 그 플라스틱 같은 게 차고 있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라. 내한테 공부하러 온 사람 그런 이미테이션 하지 마라. 인생이 통째로 이미테이션이야. 거기 가니까 그대로 옥으로 붉은 옥을 가지고 붉게 표현하고 옥 있잖아요. 옥. 불사를 했는데 세상에 이조인가 들었다. 이조. 사조라는 사람도 있고 이조는 뭐 자세한데 이 아니 그렇게 해도 더 비싼 게 사람 같아요. 그 옥으로 53선지식을 다 표현해놨는데 또 관세음보살 보면 옥으로 저 그림 한 분 한 분 얼굴이고 손이 다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야 옥도 귀하고 훌륭하고 좋지만은 진짜 함경을 하는 사람이 그 전체 옥보다 더 비싼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곳곳에 이렇게 그래도 그림이 싸다 해가지고 옥이 뭐 비싸다 가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진짜는 이렇게 살거지고 있고 피가 돌고 이게 뼈가 있고 이게 대단하거든. 그 대만 이번에 불광사 가서 공양을 갖다 이렇게 하나 받았는데 혼자만 받았는데 불광사전을 전에 8권인데 10권짜리를 받았어요. 10권짜리를 혼자서 이렇게 받아오면서 그것도 뭐 인연이 있어서 받는 거라. 어떤 인연이 내가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불광사전에 대해서 내가 어릴 때 심혈을 쏟았던 적이 있거든. 지금 컴퓨터를 지금 아래 한글로 돌아다니는 불광사전 그거 몇만 페이지 되는 게 그게 내가 다 만든 거거든. 한국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 그것도 일주일 더 밤낮 세월을 쓰면 만드는 건데 그걸 프로그램 풀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불광사전 새로 됐다 이게 한번 봤으면 싶었다는데 얼마나 USB에 잘 만들어놨는지 영문까지 사전을 다 번역해놓고 그랬는데 그 실제 책을 딱 받았는데 첫 구절에 뭐 나오고 싶어서 딱 뒤지니까 5116페이지 박피 나옵니다. 박피로 위지라고 하는 말 아시죠?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부처님 대신 인연공덕은 전생전생의 부처님의 역대전등의 부처님 역대 과거의 부처님의 그런 뭐죠? 경전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당신의 살가죽을 말려가지고 박피해가지고 거기에 종이로 삼았다. 박피위지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뼈로 가지고는 붓으로 삼았다. 뼈로 가지고 펜대로 삼은 거야. 펜을. 당신의 피로 가지고 먹물 잉크로 삼아가지고 경전의 말씀을 기록했다. 어렸을 때는 그 대목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대목 요즘 이제 뭐 지금도 뭐 이치는 여전히 어둡지만 보니까 자기의 살갗과 뼈와 피라고 하는 건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쳐서 부처님 경전을 후대에 전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완전 연수해가지고 그래서 진리를 전할 수만 있다면 한 세상 내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내 몸과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도 않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 눈에 뭐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수많은 역대 전덕의 수행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가 지금 한경이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하나의 글과 종이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도 감동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의 하자마자 내 혼자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데 하여튼 세주 묘원품에서는 지정각세관, 기세관, 중생세관의 그 삼성 원흉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뒤에 나오는 품이 다섯 품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품이 뭐예요? 비로 잔아품이고 그 비로 잔아품을 더 세분하게 정밀하게 쪼개놓은 게 무슨 품입니까? 열의 현상품, 보현 삼매품. 열의 현상, 열의 현상은 열의 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의가 현상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 비바람에 젖지 않는 빛과 같은 것이라. 비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풍파가 많은 세속적인 생멸법이고 그 생멸 인연법에 젖지 않는 불생불멸의 이런 빛과 같은 것이라. 빛과 같은 것. 아무리 선풍기가 불어도 꺼지지 않는 빛과 같은 것이라니까. 그래 그 열의 현상을 온전히 보현 삼매에 가서는 삼매 들면은 무슨 가피를 받죠? 신구의 무슨 가피? 삼업 가피를 받. 신구의면 일체업에 대해서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가 이제 갖춰지잖아요. 그 삼매에 들었을 때 그 가피를 가지고 열의 현상 보면서 일어난 일을 삼매에서 보현 삼매에서 쫙 받아 당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형성된 거 각각의 업에 따라서 세계가 성취된 업 엎어진 사람은 엎어진 대로 보고 자빠진 사람은 자빠진 대로 보고 모난 사람은 모난 세계를 보고 둥근 사람은 둥근 세계를 보고 선글라스 낀 자기의 색깔대로 세상을 바라보듯이 원래는 그렇게 안 돼가 있지만 그죠? 그 세계 성취품이 되고 다양 세계의 다양성을 긍정하고 살아라고 하는 세계 성취품을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부처님의 세계인 하장 세계품이 나오죠. 예? 사바 세계는 하장 세계를 좀 느려서 얘기하면 한자 느리면 무슨 세계요? 연화장 세계. 연화장. 그죠? 연화, 연화가 갈무리 되어 있는 창고. 연꽃이 감추어져 있는 창고. 지금 우리가 이 몸 속에는 이렇게 있지만 심장, 마음이 갖춰져 있는, 그죠? 마음이, 심이 갖춰져 있는, 우리가 심장, 마음이 이게 갖춰져 있는 사람들 하듯이, 심장이든지, 심장이 연화장 아닙니까? 연화장. 예? 그 사바세계는 몇 층? 제일 중앙 20층 중에서 10층까지는 자리, 그 다음에 10층은 이타, 이렇거든요? 자리, 이타, 행을 10분 원만하게 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데 사바세계는 몇 층이죠? 13층. 엔트리 넘버 13번. 박지서희가 매니저스 뛸 때 넘버가 13번. 13일에 금요일. 13번이 우리 사바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바세계 살면은 10만 원 버리면은 얼마를? 3만 원은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는 가민 뭐 고통의 세계가 아니라 사바 세계는 하엄경에서는 사바 세계는 바로 극락 세계입니다. 극락 세계, 연화장 세계. 그것도 이제 나중에 원효선님 해석을 빌려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원효선님은 그런 극락 세계를 어디로 하냐? 잡념이 없는 망상이 다 끊어진 그 자리가 극락이라 했거든. 그 뭐냐면 적정이 정멸이 시 극락에 해놨어. 적정 시 극락에 해놨다. 그 다음에 무념적 시 극락에 해놓고. 뭐 서방 극락이 돼가지고 뭐 서방으로 10만 8천리, 요즘 우주선 10만 8천리 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거 가봐도 있겠어요? 없대. 서방도 정해진 데도 없고, 지구가 뺑뺑 도는데 어디가 서쪽이에요?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아, 10만 8천리라면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십선법? 팔정도로서 모든 번뇌를 소멸해야 된다. 그 서장 같은데 그런 얘기를 잘 해놨죠. 불사선, 불사가라. 어떤 양반 집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데 이 시집 가면 착한 일 하나도 하지 말아요. 아버지 그럼 못된 일로 할까요? 착한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못된 일은 더 안 해. 불사선, 불사악하라. 착한 일도 하지 말고 못된 일은 더 하지 말고. 그런 데서 슬쩍슬쩍 농담하는 것 같지만은 중도 정견을 묻어내는 거죠. 자, 이 볼펜을 방금 저희 우리 그 거사님 제인들이 줬어요. 이 볼펜이 제 겁니까? 저 거사님 겁니까?
요번에 중국 가서 하나 챙긴 게 그 공부하는 방법 중에 네 거냐 내 거냐 이게 해결되고 와서 원래 평소에 내 하도였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얘기 절대 안 해주지. 내 입에 있는 걸 뭐 지가 어째 뭐 그 맛을 지가 어떻게 아냐. 그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누구 거예요? 저분 거예요? 무슨 대답하면 또 걸릴까 싶어서 대답 못하죠. 어떻게 쥐 뜯기가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열의 현상품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구구절절이 뭐 많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사바 세계라면 뭐 이게 사바를 떠나가지고 또 극락이 또 형성된다 이런 건 아니고 염념보리심이면은 처처 안락국 이것이 이제 하장 세계에 형성됩니다. 그 얘기를 잘 설명해 놓는 게 조금 덜 미완성이긴 하지만 하원경 전체 품 중에 가장 미완성으로 느껴지는 품이 비로자나 품입니다. 열 꼭지를 다 설명해야 되는데 한 네 꼭지 정도 설명하다 말거든요. 나머지는 산실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된다고 청양국서도 써놨죠. 자, 열의 현상 품에서는 열의 현상은 잘 아시다시피 열의 현상은 뭐가 열의 현상입니까? 방광. 방광. 그러니까 열의 현상은 방광입니다. 방광. 1회차 설법에서는 부처님이 방광을 두 번 하십니다. 어디 어디에서? 면문 중치지간 입에서 40개의 이빨 이 사이로 방광을 제1번 방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40부류의 세진 면품의 중생이 몇 부류가 나왔어요? 40부류. 그 앞에 살짝 컨닝해 보세요. 40부류죠. 자, 57페이지 보면은 40 대자재 천왕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쵸? 그 저 앞에서부터 예? 39 강가 천왕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37페이지 보면은 밀가루라, 살가루라, 가루라왕. 엔트리 넘버 고래 수놓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죠? 자, 40부류의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치아가 몇 개여야 된다? 40부류. 아, 그 뜻은 그 뜻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자, 열의 현상품에 오면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입으로 방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광은 어디서 하십니까? 미간 백호에서 하죠. 미간 백호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간 백호라 조금 전에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치는 평등하지만은 현실은 차별이 있다. 그 법성은 평등하지만은 법상은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닭도 이렇게 쳐다보면은 뺑알이나 중닭이나 어미닭이나 달걀이나 이치는 1, 2 평등해서 하나로 흘러가지만 달걀이나 닭똥이나 냄새가 비슷해요. 그렇죠? 이치는 하나로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종자 씨앗이 됐든지 결과물이 됐든지 중간 과정이든지 처음이나 종말이나 중간이나 이치는 일리평등해 있어요. 그래서 내 이 마음이 어릴 때 마음이나 청년의 마음이나 노년의 마음이나 한 마음이 일리평등해 가지만은 생각한 중간중간에 뭐 뺄게이도 됐다가 보수도 됐다가 진보도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일성중도라고 미간에서 하안경에서는 방광하는데 딱 두 군데 뿐입니다. 입에서 방광 아니면은 어디서? 미간 백호에서 방광. 이 두 방광이 근본 방광이에요. 딱 끝나. 그런데 보살 설법을 할 때는 제2회차는 발바닥에서 하고 3회차는 발가락에서 하고 4회차는 발등에서 하고 5회차는 무릎에서 하고 그죠? 요거는 발 요거는 방광 이름이 없어요. 방광 이름이 없고 그건 중간에 뒤에 내가 보니까 물어보진 않았는데 편입생들이 아닌가 중간에 편입생들이 아닌가 2, 3, 4, 5 있잖아요. 편입생들이 아닌가. 원래 본교생들은 본교생들은 방광을 전부 어디서 한다? 입과 미간에서만 방광한다. 그러면 1회차에서는 입에서 먼저 미간에서 두 번째 그 요것이 이제 그 7회차에 가서
그 7회차에서 열의 출현품 있잖아요. 그죠? 열의 현상이나 열의 출현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열의 출현상이라면 좋아요. 이해가세요? 열의 현상품을 열의 출현상 하면 되잖아요. 열의 출현상품. 열의 출현품도 어때요? 열의 출현상품. 앞품이나 뒷품이나 말은 똑같죠? 그럼 열의 출현이나 열의 현상이나 말은 똑같은 말인데 열의 출현품 가면은 반각을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먼저? 미간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입에서 두 번째 한다. 그 미간의 거는 누구한테 근본이니까 어디에 쏟아버려야 돼요? 문수보살. 문수보살 어디에? 짱배기에. 짱배기가 이게 뭐라 하죠? 정수리에. 정수리에 갖다 써요. 정수리에 이게 나무로 보면 뿌리거든. 그죠? 여 갖다 꼽아보는 거예요. 여 갖다가.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의 근본은 여기지만은 수행자 입장의 근본은 어디예요? 발바닥. 발바닥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제일 꼭대기에 갖다 뻗어버리고 공부가 끝나면 쏟아뿌지만은 출발할 점에서는 제일 밑에 발바닥 속으로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열의 현상에서 미간에서 방각을 했던 이 방각은 돌고 난 뒤에 부처님을 돌고 난 뒤에 어디로 들어간다? 중생의 근본 발바닥으로 들어와서 문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경 끝에는 이적 도노라. 이치는 바로 알 수 있다. 성호 병소하야. 그 이치를 도노했는 것, 깨달은 것에 대해서 그 깨달음을 의지해가지고 성오, 깨달음을 타고서 병소 아울려 녹여나간대. 그러니까 사비돈제라. 그렇지만 내가 바로 다 알았는데 하음의 이치 이렇구나. 환하게 이제 이치는 내가 다 알았는데 실천으로 책대로 해보려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업장 때문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경하고 참회하고 수의동참하고 근청하고 향하는 이 가정을 바람일행을 보시하고 지계하고 인용하고 정진하고 선정을 닦고 사마타를 닦고 비파사나를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에 쌍수해가지고 나중에 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장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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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제 본질로 이제 보도랍게 돌아왔을 때 마음이 아주 자비롭게 됐을 때 남모르게 점점 자비로 익어가는 게 꿈속까지도 자비롭게 익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발바닥에 들어와요. 발바닥은 발바닥에 들어왔다가 이해차에서는 어디에서 티 나와야 돼요? 발바닥에서 나와야 되죠. 그죠? 그 자리 그 자리. 지금 약간 톤이 높아졌거든. 강의만 하면 왜 이렇게 톤이 높아지니? 재미는 없지요. 없는데 요 이치를 함 앞뒤로 이렇게 깨놓으면 재밌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재밌다고. 그 열의 현상품이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그 저기 2회차 출발할 때는 또 열의 무슨 품이 돼요? 명호품. 열의 명호품. 그죠? 이름표부터 다는 거라.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요. 뭐 그 노래도 있고 이렇게.